48,939번 김찬수씨, 우복슬씨 함께 아버지 우구목씨, 어머니 박삼차씨, 동생 우확실, 현실, 경실, 윤갑씨, 사촌동생 우윤성, 득실, 윤홍씨, 그리고 매부와 누님을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월남하면서 사흘 먼저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사촌동생 윤홍씨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합니다. 고향이 평남 강동군 구읍리고 매부의 고향은 평남 중화 천곡면 초봉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두 분이 각각 가족을 찾으시나요? 예. 아주머님 쪽 가족으로는 우가. 네네. 예. 그러니까 사촌 동생, 친동생이고. 네. 또 저희 남편은 누님. 네. 예. 서울 38,939번입니다. 서울 38,889번 조옥화 씨, 조한성 씨가 사촌형 조한규 씨와 동생 한덕 씨, 한신 씨, 육촌형 조병환 씨를 찾습니다. 반공포로로 거제도까지 온 사실이 있고 육촌형은 일사후퇴 때 개성에서 헤어졌습니다. 38,889번입니다. 서울 38,864번 김창화 씨가 사촌형제 김창숙, 창옥, 창일, 창희, 창균, 창선 씨를 찾습니다. 일제 말에 김창화 씨가 13살 때 부친을 따라서 만주 길림성으로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함경북도 성진시 행정에서 헤어지신 거군요. 그리고 김창숙 씨는 일제 때 경성 간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빠 김창일 씨가 동생 창화의 담임 선생님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버지 김원원 씨가 다 돌아가셨어요. 네, 원산 면허을 했었어요. 네, 성진시에서요. 네, 작은아버님 정현 씨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돌아가시고요. 그분은요, 제가 해방된 다음에요, 만주 길림에서 열차가 없어갖고 성진으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평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오빠 언니들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몰라요. 죽은 줄 알죠. 네. 서울 38,864번입니다. 서울 39,028번 신금녀 씨, 복녀 씨가 작은아버지 신문학 씨, 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촌 형제를 찾습니다. 8.15 직후 신문성 씨와 함께 만주에서 오던 중에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신창균 씨는 상해로 독립자금을 가지고 가신 후에 행방불명 되셨습니다. 강원도 금화, 금성면 초소리가 고향으로 39,028번입니다. 38,957번 윤갓난 씨가 부라고 쓰셨는데요. 남편이십니다. 이덕기 씨, 아들 이광학 씨, 백부 이감용 씨를 찾습니다. 6.25 동란전에 남편이 행방불명이 돼서 인천에서 살았고요. 충남 봉산 봉림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서울 영도동입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동안 쭉 혼자 사신 겁니까? 아니요. 딸이 있어요. 아, 따님이 있으시다고요? 네, 38,957번이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다음에 39,277번 추대봉 씨, 원이름은 추기룡 씨입니다. 아버지 정판돌 씨를 찾습니다. 누나가 계셨는데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해방 전에는 가족 모두 일본에서 사셨고요. 8.15 때 부산에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겨울에 누님이 아파서 담요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다리 한쪽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 살 정도 됐을 텐데 아버지 이름은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또 할머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얘기 좀 나들었어요. 네, 39,277번입니다. 38,910번 고녹현 씨, 사촌 누님 고보배 씨, 조카 영철, 한철, 현철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평양 대신리에서 피난 오다가 개성에서 헤어졌고요. 정열철 씨는 동평양 경찰서 동료들과 같이 서울중앙청에서 집결한다면서 먼저 월남했습니다. 38,910번이었습니다. 38,632번 박응빈 씨는 아버지 박춘식 씨, 어머니 이민선 씨, 남동생 박창빈, 창선, 창신, 창옥 씨를 찾습니다. 이모님으로 이모님, 삼촌, 고모, 사촌형도 함께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이모집으로 피난 간다기에 이웃사람과 함께 이모집에 가보니까 이모집 가족도 피난을 해서 이웃사람과 같이 월남을 했습니다. 고향은 평남 순천군 내남면 금평리 창동입니다. 그동안 쭉 혼자만 그러니까 떨어지신 거죠? 네. 그리고 제 이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네, 어디가 있습니까? 수류탄 고향에서 맞은 자리가 있는데요. 네. 좌측 손짜등하고 우측 팔 네. 관통상입니다. 형제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38,632번이었습니다. 네, 39,154번 이수님 씨는 어머니 김재순 씨, 남동생 이창규, 완규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평산군 저감면 한경리에서 8.15 후에 연백으로 올라물 했고 그후 일사후퇴 당시 피난했는데 헤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남동생에 대한 기억은 있습니까? 남동생이요? 두루마기를 입고서 두루마기 손 넣고 넘어져가지고요. 네. 한쪽 빼면 이제 흉이 조금 있어요. 네. 동생 중에 흉터가 있으신답니다. 네, 39,000. 네, 창규 씨가요. 39,154번이었습니다. 39,191번
최순부 유혜 씨가 아버지 최의석 씨, 오빠 최순명 형부 이선택 씨를 찾습니다. 일상 후퇴 당시 일일 먼저 청년단과 함께 떠났습니다. 황해도 황주군 황주면 황강리가 고향이신데요. 본인이 직접 나오신 겁니까? 네. 네. 당시 그럼 몇 살이셨어요? 제가 14살이었어요. 14살이었습니다. 얼굴이 별로 그 연세가 안 들어 보이시는데요. 어려서 얼굴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도 같습니다만은 오빠 최순명 씨가 보시면은요. 39,191번이었습니다. 38,766번 김청일 씨, 어머니 최혼여 씨가 삼촌 김항만, 행만, 수만, 창만 씨, 고모 김항령, 오경, 수경, 순영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김일만 씨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과 누나 정혜와 외갓집 강원도 평강에 갔었다가 6.25 동란 후에 헤어지셨습니다. 38,766번이었습니다. 38,719번 신경순, 신창석 씨가 동생 신끝순 씨, 또 신원석 씨를 찾습니다. 신원석 씨는 만주를 갔습니다만은 소식이 없습니다. 7살 때 상주 평구 및 과수원집 박 씨에게 수양 딸라고 했기 때문에 박영순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17살 때 오빠 신장석 씨가 보은서원으로 데려왔으나 6.25 동란으로 인해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경북 상주군 상주읍입니다. 누가 수양 딸라고 하신 거예요? 신끝순이요. 네, 신끝순 씨가 수양 딸로 가가지고 이름을 박영순 씨로 개명을 하셨을 거랍니다. 38,719번이었습니다. 38,853번 백시용, 김덕선, 고명남 씨가 외할머니 오두호 씨, 어머니 백용빈 씨, 남동생 고명진, 여동생 명자, 고모 고순덕 순아 씨, 김덕선 씨 부친 김용팔, 어머니 백영신 씨, 남동생 덕호, 여동생 동녀 씨를 찾습니다. 평남 중화군 중화읍이 고향, 중화읍에서 살았고 일사 후퇴 당시 외삼촌과 함께 월남을 하다가 황주에서 헤어졌습니다. 고명남 씨 왼쪽 가슴 위에 붉은 큰 점이 있습니다. 고명남 씨의 부인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38,853번입니다. 39,158번 김성옥 씨, 일본 이름으로는 가네야마 세이코입니다. 아버지 김경구 씨, 어머니 장 씨, 큰 삼촌 김낙구 일명 복덕이, 작은 삼촌 김화구 일명 칠성이, 큰 오빠 김근순, 작은 오빠 근창, 남동생 근춘, 여동생 성희 씨를 찾습니다. 외사촌 오빠 장주호 씨는 8.15 후에 월남했고요. 큰 오빠의 아들 이름은 김만택 씨라고 합니다. 고향은 강원도 금학원 창도면 도성리 상구 안호모기가 고향입니다. 39,158번 대신 나오셨습니다. 네, 서울 38,648번 김안순, 김선일 씨가 큰아버지 김학봉 씨, 사촌 형제 네 분,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어머니를 찾습니다. 큰집은 해방전에 예산서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김학근 씨가 서울에서 돌아가신 후에 삼남매가 큰집으로 갔고, 김선일 씨는 오른쪽 눈 밑에 흉터가 있습니다. 남동생은 큰집에서 사망했군요. 어머님이 재가하신 후에 유복자를 낳았다는 이런 소식은 어떻게 아셨어요? 네, 이번에 김한순이를 찾으면서 들었어요. 네, 서울 38,648번입니다. 서울 38,670번 최병근 씨가 최병근 씨의 따님 되는 최점순 씨가 언니 최점동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전에 강원도 양구 도사리 오양골에 세워졌습니다. 해방 나던에 춘천 마다와 공장에 근무하던 중에 언니가 고향에 부친이 오라고 해서 집으로 가는 소식에 끊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언니를 부르셨어요? 저기 엄마가 안 계셔서 조서 끌어 잡수는다고 부르고 네. 소식 끊겼습니다. 서울 38,670번입니다. 39,175번 박인신 씨, 수자 씨, 경리 씨 함께 삼촌 박종심 씨, 숙모 최 씨, 사촌 박인양 씨, 인섭 씨, 임금 씨, 인실 씨, 인광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한복 명천 감옥에서 탈출해 전 가족이 함흥에 세워졌습니다. 삼촌 가족은 숙모 고향인 청주로 남아있어요. 네, 황인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또 한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세상에 알아, 사랑이 새 꾸렸어. 제 동생은 알고 계세요? 동생은 자고 오는 춘천이잖아. 근데 지금 오고 있어요? 있어. 한 2년 전에 못 와. 네? 걔 2년, 2년 전 그전엔 갖고 왔는데 걔 남편 내가 죽어가지고 못 오더라고. 네. 굉장히 많은 가족이 나오셨는데요.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사촌 언니예요. 일정 때 그냥 저기 뭐야 장단읍으로 시집을 가셨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영 못 만났어요. 해방 전에 네, 시집 가시고 그 후로 아유 근데 통화도 몰래 보겠어. 그냥 조금 좀 그렇죠. 나도 형님이 저기 모습만 조금 알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몰라서 그냥 35번에 방송된 걸 제가 보고서요. 네. 예, 저 어머님이 저 옷줄에는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동상 항상 그린 거야.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동상이
원영암천 사는데 언니를 좀 찾아보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촌 이모도 만나시고 예. 지금 언니 만나시고 지금 모두 온 가족이 네. 나오셨는데요. 네, 말씀들 나누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돌아가신 네. 줄 알았다가 또 이렇게 살아계시는 건강한 모습을 뵙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를 드리면서 네. 뉴스를 여러분에게 또 전해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뉴스 전해드린 동안에도 계속해서 확인 전화는 받겠습니다. 잠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입니다.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확인 전화번호 말씀드릴까요?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대 전화번호 외워두셨다가 혹시 집히시는 데가 있으면 바로 전화를 주세요. 네. 그럼 황윤희 씨 시작하시죠. 네, 서울 39,175번 박인신 씨, 국녀라고 다는 수자 씨, 길래라고 다는 경자 씨가 삼촌 박종심 혹은 종률 씨, 숙모 최 씨, 사촌 박인향, 명천녀, 인섭, 인금, 인실, 인광 씨를 찾습니다. 한북 명천 서면 삼양리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요. 8.15 후 명천 감옥에서 탈출해 전 가족이 함흥에서 여지었습니다. 삼촌 가족은 숙모 고향인 충북 청주로 월남을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저희 집안이 전부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해방전이니까요. 네. 예, 해방되면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다행히 아는 분이 밤에 야간 탈출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밤에 열차 타고 함흥으로 해가지고 삼촌은 청주로 나왔습니다. 네, 삼촌 가족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군요. 39,175번입니다. 서울 39,180번 조순예 씨가 아들 편규현 씨 점석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남대문에 있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부친은 6.25 때 학살당했고요. 점석 씨는 이마에 붉은 점이 있고 부친이 금붕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제규동 살던 집을 기억할 것이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구현 씨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발을 뒀어요. 바지깔에 네. 불이 되려서 발을 뒀는데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서울 39,180번입니다. 서울 39,094번 서승근 씨가 동생 서명근 씨, 장근 씨, 아드님 재환 씨와 도환 씨, 어머님 김상옥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 은천면 비봉리에 살다가 해방 전에 홀로 월남했는데 아버지 서석봉 씨는 생사를 아직 확실히